자, 이제 강주은 씨 영상입니다. 아, 예, 예, 예. 캐나다에서 온 아빠와 딸을 만나볼 텐데 원래 캐나다 분이시고? 예, 캐나다에서 이제 태어났고 자랐고 그 다음에 23세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지금 30년 동안 부모님하고 이제 헤어져 살아온 거죠. 자, 우리 주은 씨와 우리 아빠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은이고요. 배우 최민수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 최유성, 최유진의 엄마고요. 저희 부모님의 외동딸이기도 합니다. 수종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주은 씨의 아버지 되고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 안영숙 씨의 남편 되는 강영수입니다. 1969년도에 7월 5일 날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준이가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탄생했죠. 토론토에서요. 이뻐라. 아, 왜 그런지 그 딸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거는요. 그래서 딸을 낳는데 전화를 걸었죠. 저희 형한테. 아, 형님.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딸에서 뭐 하냐? 나는 아주 자랑스러워가지고 저 딸 낳습니다. 그러는데 그 상처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세계 결혼이었죠. 세계 결혼. 아이고. 아기 때 결혼은 진짜. 밀면서 익스텐션 쭉 다섯 계단 회님 다리 평평하게 만든다 여덟 누가? 저 후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잘 계셨어요? 예 코로나 때 항공들이 이제 나라들에 그냥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코로나는 인천국제공항도 유령도시로 바꿔놨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지구촌이 코로나 비상사태입니다. 딱 고맘때에 엄마가 굉장히 응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아빠가 또 급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영상통화를 저하고 하는데 갑자기 예, 아빠가 지금 안 일어나는 거 있지. 지금 대낮에 거실 소파에서 주무실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걸 알아요. 주무실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대.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신대요. 자꾸 이렇게 막 흔들려도 그냥 잠길에 못 깨는 느낌. 아, 얼마나 마음을 내태우셨을까. 네, 그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코로나 계기 때가 딱 그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떡하지? 차라리 같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제가 바로 옆에서 빨리 부모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가 더 좋지 않을까. 처음에 같이 살지 않겠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가우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이렇게 집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그 집에서만 산 게 20몇 년인데 이걸 놓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통화, 굉장히 많은 설득. 저만뿐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항상 영상 통화할 때마다 아, 엄마 아빠 이런 데도 있어.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6개월씩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한국에 사는 거를 아직 마음의 결정 못 내리셔서 결정은 아직은 못 하셨는데 테스트 기간처럼. 네, 맞아요. 맞아. 아빠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느껴지고 그래. 어떻게 아빠가 지금 여기 서울에 이렇게
그래요. 와 있지. 어. 너무 신기해. 맞아. 꿈 같은 하루하루 같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우리 겨울 되면 어. 이제 또 스케이팅도 하고 해야지. 할 게 많다. 오케이, 자 이따가 봐. 아, 어, 그래. 뭐야? 너? 뭐 이따가 봐.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6개월을 계시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아예 계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방을 꾸며난 거죠. 들어가는 문이 정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 민수의 그 스튜디오 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편한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완전히 해놓고. 아, 한 집이에요, 저기? 네, 한 집이에요. 아, 네. 아 근데 지금 아까 딴 집 것들이 같은 집이 뭐예요? 같은 집이에요. 아. 문만 같은 다르고. 집이에요. 그러니까 디귿같이 돼 있어요, 아. 지금 집이. 그 집이 사실 처음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남편하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본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오, 그러니까 현명했다. 집안에 우리한테 방해가 안 되게 그래서 본인 입구를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공사를 한 거구나. 그렇게. 이래서 우리가 30년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성견지명이 있어. 같이 쓰는 거실이고. 네, 맞아요. 네. 아, 깔끔하다. 야, 살림이. 살림마저 잘하시면 정말 반칙이죠. 아이고. 멋있다. 어? 야. 그지? 어 냄새가 좋다. 안녕. 어, 할로. 어머머. 할로. 어, 냄새가 좋아. 어, 내가 지금. 와. 여기 여기 앉아. 아이고. 어째 이렇게 금슬이 좋으실까. 약간 어머님 무슨 프랑스 여배우 같으세요. 어유 이거 섹션이. 저는 강지훈의 엄마이고 나이는 76, 안현숙이고 게스트인 최민수가 저희 사위입니다. 어머니 집에서도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계세요? 예,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어머머. 아 정말 방송 때문에 저러신 게 아니고 맞아요. 평소에 저러고 계신 거예요. 멋있으세요. 예, 어머님이 그러죠. 미인이시오. 굉장히 미인이시오. 아. 뭐 만드나? 아 지금 어. 지금 좀 만들고 있어. 우리 점심. 또 못하셨어. 냄새가 아주 좋다. Oh really? 어 굉장히 좋아. 뭐 하니? 잡채? 지금 잡채를 좀 만들려고. 좋지. 좋지. 아무리 내가 캐나다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도? 똑같은 잡채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잡채라. 맛이 안 난다고? 어, 한 아니더라고. 그렇지, 재료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내가 아니.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지. 사실은 없었잖아.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아 그런 날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이 왔네 그러면 드디어 제대로 다 뭐 도와줄까? No. 어? Dad, 그냥 뭐 씻을 거 이런 것도 도와줄까? 아니 no. 지금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지금은 그래도 하면서 그릇을 씻는 사람도 있어야지. 아, no, that's okay. 유성이 아빠도 있잖아요. 어. 어, 유성이 아빠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주니까 다 이런 걸 갖다가 해주니까 저는 저의 잡의 반이 다 덜어진 거라고요. 어?
가만 있어. 또 씻을 게 뭐가 있나? 어머머,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어머, 아빠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오케이. 깔끔하게 하셨어. 감사 감사합니다. Always. 캐나다에는 그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아니죠. 잘하시네. 저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돈 전혀 없어. 네. 한국에는 없나? 아버지 학교를? 없어요. 아, 맛있겠다. 야, 그거 굴비? 네. 와우. 캐나다에서 먹기 힘든 것들입니다. 네. 와, 갈비찜도 있고. 갈비찜. 어우. 기가 막히다, 우리 준이. 기가 막히다. 와, 이거 너무 잘했다, 우리 준이가. 와. 우. 아, 이건 뭔데 이렇게 또 말씀하니? 아, 요거는 취나물이고. 이거 멸치 아니야? 이거? 이거는 엄마 좋아하는 요렇게 조금씩만 그럼. 하고 그다음에 잡채도 조금씩만 하고. 아,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취나물이 얼마나 맛있겠니, 한국 취나물. 그치? 누구세요? 기자, 그래서 누구세요? 오, 아이고 아들 왔다. 누가? 아, 드디어. 아이마. 오. 어휴. 아들 왔다고 하시네. 아니가 나 한 거 좀 볼래? 어떻게? 뭘 했는데? 오. 아니 한번 볼래? 어디 어디 체인지 왔는데. 뭐가 체인지 된 거야? 아니 저기 조금 바꿨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자, 수영그린 찾기. 리액션 준비하시고요. 내가 조금 바꿨고. 이쁘네. 굉장히. 괜찮아? Very nice. 그리고? 굉장히 그 antique 스타일이네. Antique. 어? Antique은 아닌데. 아닌데 그거 그거 같이 비슷하게 했네. 그렇게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난 저런 거 보면 부러워. 왜요? 난 저렇게 살아본 이유가 없으니까. 아.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should I be? 어머! Will I be pretty? 우리 언제 노래방도 해야 되겠네. Beach. 약간 뮤지컬 보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 Really? 어. 어머! Oh my God! 'Cause what she says to me, 'Ke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Kesera, Sera, Sera. Very nice. 같이 노래 부르신다고? 뮤지컬 맞는 거 맞죠? 같아요. 뮤지컬. 오, 뮤지컬이야. 어? 세라 세라 이제 뮤지컬이라고 했잖아요. 어머 와우 아유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 두 분 시리박이 어? 진짜 사실 일상이 정말 뮤지컬이야. 너무 현실감이 없어. 내가 저기에다가 세팅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 그래서 일단은 헤비한 거만 요거는 가운데에 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네 명 자리에 하나는 센터. In between, this, yes. 갔다가, yes. 아, 내 아버지는 계속 도와주시네요. 아, 계속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아, 계속. 아, 진짜 너무 낯설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그 한국 아버지들도 그 외국서 좀 살다 오고 그러면 좀 배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둘이니까. 외국에 미리 가셨으면 허니도 했을 거고 그치. 지루박도 쳤을 거고 그럼 저것도 다 일일이 놓으시고 모임 가면 그거 춤추고 그러니까 그러고.
애들을 유학 보낼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버지를 그러네요. 한 한 달만 교육 받고 와도 돌아오면 한이 이렇게 생긴다. 한 달만으로 될까요? 이렇게 같이 상을 차리니까 너무 느낌이 또 너무 다르네. 글쎄 말이야. 어머. 뭐가 왔지? 지금 뭐가? 요거 세팅을 오케이, 나도. 좀 놔둘까요? 응. 엄마 아빠가? 세상에. 택배? 아니, 뭐가 이렇게. 누가 시킨 거죠? 세상에. 주은 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많이 왔어요. 그게 뭐지? 이게 뭔데? 모르겠어. 내가 뭐 시킨 거는 요번에 없는데. 뭐가 와? 보니까 이게 유성이 아빠가 다 시킨 것 같아. 우리 왔다고? 뭐 더 사왔어? 어, 뭐를 많이 사왔는데 일단 놔두고 자기가 나중에 뜯어봐. 어, 뭐가 사실 이런 와중에도 유성이 아빠가 시킨 게 막 오면 굉장히 거스르는 거 있지, 나는. 그렇지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니. 나는 눈물 나. 유성이 아빠가 굉장히 준비를 뭐를 많이 엄마 아빠 오신다고 자꾸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뭘 이렇게 준비하지? 그렇게. 글쎄 말이야, 무슨 뭐 보조기, 무슨 뭐 뭐야 집행이 맞아 뭐, 이런 엄마가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뭐 뭐야. 또 뭐가 왔냐? 잠깐만요. 아, 진짜? 또 왔어? 아, 같은 영상 아니죠? 뭔데? 또 뭐가 박스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아이고 거기 또 있어. 또 있어? 이것도? 아이고. 그래서 너무 중노동을 하시네 아버지. 아,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자꾸 오는 것 같다, 기분에. 아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금 이런 게 바쁜 와중에 걔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이야. 항상 우리 유성이 아빠 업들에도 아주 묘하게 있어. 일들이 생겨. 이거는 뭐. 근데 저 시간에 택배가 올 거라고 몰라요, 민수 뭐, 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이 타고난 그 사고 치는 그 타고난 엇갈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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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가 막히다 우리 준이. 기가 막히다. 와, 이거 너무 잘했다 우리 준이가. 와. 이건 뭔데 이렇게 또 말씀이니? 아, 요거는 시나물이고. 이거 멸치 아니야 이거? 이거는 멸치. 엄마 좋아하는 멸치 볶고. 고추하고 무나물. 무나물. 이렇게 조금씩만. 그럼. 잡채도 조금씩만 하고.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시나물이 얼마나 맛있겠니, 한 시나물. 맞아. 그치? 누구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야? 아이고. 아들 왔다. 아, 드디어. 아이마. 아들 왔다고 하시네요. 맘이라고 하시네요. 저렇게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시네. 저렇게 좋아하시네. 기체우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뭐를 샀지? Hey there, hey there. 와. Hey there. 그러다가 비가 올 때는 갑자기 또 뭐니 또? 마미도 기억할걸? 이거 태극빵 빵? 어휴, 빵. 마미 좋아했던 사라다. 사라다 빵이로구나. 사라다 빵. 언니. 유저 오빠, come here. 이게 언니. 이리 오세요. 언니, 이게. 이게 뭐야? 내가 어릴 때 장충동에 그 땅. 그지 마미 데디도 이거 사라다 빵. 이거 70년대, 그렇지. 70년대 초인가? 전에도 있어. 모양은 좀 틀렸는데. 모양은. 난 근데 이 사라다 빵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 기억나. 너무 맛있지. 데이다. 너무 맛있지 사라다 빵. 너는 몰라. 너 먹어봤어. 나는 몰라.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아니 지금 뭐 열어. 열지 마 열지 마. 왜냐면 내가 지금 점심. 밥 먹어야 돼. 이거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벌써 노안이어다가 이제 아주 아예 안 보여요? 노안이어다가 이제 아주 아예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잡채에다가 아니 이거 넣지 말리니까요. 잡채하고 갈비찜도 있고. 힘들어 힘들어. 일단 잡숴봐. 대디맘이 좋아하니까. 아니 아니 지금은 아니고. 아니, 잡채, 갈비찜, 도토리 뭐 그런 그 전설적인 음식은 내가 이 방배동에서 먹어본 적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마미 대디 왔다고. 그러니까 엄마. 마미 대디 왔다고. 갑자기 그냥 무슨. 해야지. 야, 난 정말. 마미 대디 와주셔서 감사해. 아니, 해야지. 마미 대디 왔다고. 갑자기 그냥 무슨. 해야지. 야, 난 정말. 마미 대디 와주셔서 감사해. 갈등하신다, 아버지 또. 헤이드야. 냄새만 해도 맛있다. 지금 신기하게 읽어보게. 단팥. 연애기다. 단팥. 나도 나도. 나도. 와. 단팥빵. 아니 이거는. 단팥빵. 이거는 이따가. 옛날에 그. 그 봐봐봐. 이 안에 이 팝. 그 봐봐봐. 이 안에 이 팝. 오. 이건 안고 안고빵이야. 나는. 이거 이 냉동. 아, 아버님 안 뜯으신다. 아버님 먹어야지. 자, 아버님 계속 눈치 보셔. 어머 어머 봐. 아버님 먹어야지. 아버님 먹어야지. 자, 야. 아버님 먹어야지. 자, 자, 아, 어떡해. 어머 어머. 에픽 타임.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지금 오빠 에픽 타임.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해놓은 거 보여? 지금 점심에 뭐처럼 지금 도토리 무게다가 도리 도리. 근데 유수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구 축구 배 축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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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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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응? 이거 떠야지. 어 이거? 제가 이거 떠드릴게요 언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배달도 너무 뭐가 많이 와가지고. 왔어 왔어 배달? 배달이 왔어. 그거 왔구나. Hey Dad, Mom, 배달 온 거 있지? 그거 봐야 돼. 그것도 봐야 돼. 그 무슨 기계지? 기계. 마사지 기계 사왔지 와장창. 아 부모님 거였구나. 마사지, 사지 사지. 유서가. 모나카가 사지 사지. 유서가. 모나카가. 아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지금 되지 말고. 모나카. 이거 에피타이저. 네, 뭐 모나카가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동그랗게 옛날에 네모나게 나왔는데. 야. 아니 근데 이수 아빠 이수 아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마이클 대통 아니 근데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왜 꼭 오늘 왜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 앞으로 긁어 예. 그러니까 평소 주은 씨한테 막 못했던 뭐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딱 오시니까 뒷배가 딱 생겨서 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처럼 마누라 끓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알죠 지금. 더 재미야 지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렇죠 알죠 심한 말 못하는 것도 알고 제가 하고 싶은 실제 편집 안 된 얘기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해보세요. 아니 뭐 있는 욕이 다 있죠. 있는 욕이 다 있죠. 있는 욕이 지금 아,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미친놈이야. 지금 정신 나가지 않아서 이게 미친놈이야. 지금 완전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할 텐데 그거를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왜냐면 부모님이 꼭 우리가 조금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자기네들 때문에 맞아 맞아 어르신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눌리는 계속 눌려. 우리 점심을 좀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잖아. 지금 점심 잘 먹으려고. 우리 가야 돼. 엄마 이거는 이따가 우리 딸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그 성의를 봐서라도. 먹는 신용을 해주죠.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맞네.
근데 아버지는 엄마랑 주은 씨 눈치 보시다가 네. 이번에는 또 사위랑 또 아버지 눈치 제일 많이 봐. 맞아요.